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의 언어는 시편 130편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말씀입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30편 5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릴 텐데요. 나나 내 대신에 우리 성도님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을 바라게 하소서로 바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중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형중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중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형중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중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형중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종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형종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 앵무새를 키웁니다. 그린칡 카뉴어입니다. 털색이 아주 예쁘죠. 대부분 연두색인데 노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습니다. 3살 아이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말은 잘하지는 못하지만 의사 표현은 겉잘합니다. 세상에서 나가고 싶으면 자신의 이름인 키위를 연호합니다. 자신의 이름에 간절함을 담아 부르짖으면 모른 척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애처로워 꺼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키위의 소리는 다른 때보다 더욱 강렬해집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주는데 깜빡하고 밥을 주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키위, 키위 소리는 점점 간절해집니다. 키위라는 단순한 소리에는 밥을 먹고 싶다는 애절하고 절실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시편 130편을 쓴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복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영적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는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절망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지켜보신다면 그 누구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시인은 아침이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후에 시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랄 것을 노래합니다. 그는 그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품으시며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에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쳐도 버거운 현실에서 누구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고프고 위로가 절실한데 여전히 우울감, 외로움, 공허함과 싸워야 하는 시대에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우리는 한계가 없는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한없는, 그리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손아귀에 머물렀다가 사라질 성공과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일상과 바램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임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배웠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중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형중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루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바라며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